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었군요. 제이 나라가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화 동안 계속 전쟁만 한것 같죠? 이쪽에 있는 나라인데, 아, 저는 이제 메인 퀘스트 때문에, 메인 퀘스트를 보시면은, 제국을 써트려야 되는데, 제국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파랑색, 자주색, 그, 뭔 색이지? 아, 이게 보라색, 자주색,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제가 쓰러뜨려야 되는데, 계속 옆에서 방해를 해요. 스터지아라는, 이제, 바이킹 같은 녀석들도 방해를 하고요. 블란디아라는 이제 중세 기사들 같은 녀석들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좀 밀어볼까 싶으면 다른 데 전쟁 걸고. 그럼 또 이제 화평을 맺어야 되죠. 두 나라랑 같이 싸울 수 없으니까. 밀고, 전쟁, 밀고, 전쟁.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만 날리고. 하지만 땅이 좀 넓어졌습니다. 저도 좀 세졌고요. 이번 시간 목표는 일단은 명성을 모아서 가문 티어를 하나 올릴까 합니다. 이번에 티어가 올라가게 되면은 공성도 자유롭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할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사냥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뷰란디아가 적이네요. 4천 대 5,500. 아, 뭐 금방 이기겠죠?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플린토르그 공성. 600명. 아, 이거 시작부터 격하게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 붙었네? 어, 뭐야, 여기도 싸우고 있어? 루이칸이 징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잡혔나 봅니다. 아유, 적이 너무 많은데요? 500, 500이에요. 대왕님 어딨죠, 우리? 대왕님이, 어, 프락토라이도 먹히고 있네? 지금 부대가 네레디아랑 베리틀리아나.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때리는. 이게 대왕이 아니죠? 대왕이 누구죠? 블란디아의 대왕은 데르트허르. 데르트허르는 블란디아의 왕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영광스러운 정복전쟁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력 대부분을 단순한 반란지나 불평분자를 잠재우거나 마른다는 남자를 길들인 데 보냈습니다. 데르트허르는 가능하다면 봉신들이 서로의 땅을 주장하기를 포기하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도록 구슬리는 것과 같이 중재를 통한 통치를 추구합니다. 약간 이제 정치 쪽으로 손을 대고 싶어 하네요. 네, 이제 나라 안쪽을 좀 갈고 닦고 싶어 하네요. 다른 걸 이제 정복하는 것보다. 그러나 어떤 블라디아인들 사이에서는 전사들이 섬기기에 거칠고 남성적인 왕이 더 걸맞다고 돌고 있습니다. 나이 60세, 관계 마이너스 1. 데르터트는 전투력이 굉장히 낮네요. 설정을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원래 이 블란디아의 왕인가 보죠? 전투력은 좀 낮고 관리를 잘하는 그런 왕인가 봅니다. 우리 대왕님은 아이고 우리 바타니아의 대왕님은 칼라도그는 전투력이 굉장히 높죠. 바타니아의 대왕 칼라도그는 의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선왕 우세라인의 양자이자 뛰어난 지휘관입니다. 그는 숨기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보잘것없던 혈통의 칼라도기 바타니아의 전통적인 위기질서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그를 따르는 군소부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무명이었던 그의 가문 펜그루펜독은 결혼 동맹으로 맺어진 전우들과 함께 그 세를 확장했습니다라고 합니다. 나이 50세, 관계가 굉장히 좋네요. 전투력이 높고 관리 같은 게 낮은 싸우는 왕이네. 강자의 머리잖아. 레게 머리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근데 강자의 왕께서는 그래서 어디 계시나요? 왜안 보이죠, 내 눈에는?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나라가 한 4,000명 정도면은 대왕이랑 그 밖에 이제 영주 한 명이 해서 이렇게 군단이 두개 있더라고요. 지금 블란디아는 병사가 많죠? 5,000이나 돼서 그런지 하나 더 있나 봐요. 아마 저게 대왕이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버리고 대왕을 먹으러 가야 되나? 공성을 하고 있는? 아, 너무 우리 대왕님 어딨어요? 가봐야겠다, 빨리. 데르트허트 1,000명 있습니다. 이거는 120명 남았네? 근데 못 막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센데? 아, 이거는 줘야 될것 같은데. 어이, 너무 키자마자 맞는데 어떡하지 이거? 칼라도그 여기 있다. 800명입니다. 아,
칼라도그를 믿고 좀 병사를 빼먹어야겠죠. 프락토라이 줘야 될것 같네요. 근데 프락토라이랑 여기도 있네요. 아 이거 어떻게 막 저거를 이건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가죠. 이런 거좀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오네. 어 여기 다 왔네 일로.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블란디아가 잘 때렸네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대왕님이 오셔야 됩니다. 대왕님 1000명이야. 1000명 대왕님 와야 돼요. 대왕님 오면은 또 모르죠 이거. 아 근데 가지마 아닌 것 같아. 이거 500명. 이거 먹자 빨리부터 그렇지. 700대 500 끊어 먹겠습니다. 군단 3개 중 하나, 블란디아 3군단 중 하나죠. 아니 우리 합류한 영주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돼. 우리 아직 안 왔다고. 야 출발 우리도 가 같이 몰아칩시다. 어 근데 뭔가 잘 때릴 각이 나왔어요? 의도 잘하는데? 와 뭐지? 이거 영주님의 영주님들의 전략이었나? 왜 도망가는 거지 얘네들?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뭐지? 역시 알파고의 전략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저보다 몇수 위에 있습니다. 저는 적들이 도망갈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도망가고 있었어요. 어 지금 뭔가 변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그림자를 껐습니다. 렉이 너무 걸려서. 근데 그림자 하나 껐을 뿐인데 되게 밝아졌네요. 됐다. 다 잡았나? 와 바타니아 영주님들의 엄청난 몇수 앞을 내다본 전략으로 승리했습니다. 야 이거 어? 아! 어! 어! 아, 데르무트 죽었어? 56명성을 데르무트랑 바꿨습니다. 아, 데르무트는 제 이제 병사를 이끄는 동료 중에서 제일 에이스인데, 아, 기운이 쭉 빠지네. 군단 두 개를 더 상대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떡해. 아, 동료를 구해야 되나 그러면은? 근데 지금 너무 전쟁이 심각해서, 아, 그래도 뭐 군단 하나 깼으니까 칼라도그님이 오면은 합류해서 같이 싸우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부대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남동생한테 줄까요, 부대를? 그게 가능한가? 포도한테 저요? 근데 포도 왜 이렇게 늙었어요? 아, 근데 포도한테 이렇게 줘도 되려나? 포도가 장비가 지금 전혀 없는데. 아, 바르체그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대 인원이 이 부대의 최대 규모의 40%보다 적습니다. 아, 부대가 적어서 또안 돼? 오, 이제 된다. 이제 병사가 차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포도님 이리 오시고요. 포도가 이제 처음에 이제 메인 퀘스트에 나왔던 이제 아, 갓난아기가 갓난아기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어찌됐건 아기가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제 부대에 합류를 한 거죠. 남동생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노즈니가 굉장히 많이 전투를 했는데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이 친족들은 죽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포도를 데리고 다니면 포도가 죽지 않겠죠? 죽지 않고 성장하는 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휘관에게 말을 건다. 아, 포도가 이렇게 성장했군요. 투구도 어디서 주워서 끼고 있네요? 하, 어찌됐건, 병사도 좀 찾고요. 빨리 전투를 하러 가야겠네요. 자, 가론토르 성을 공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어, 이미 때리고 있네요. 공성을 되게 열심히 하는 전쟁 시작하자마자. 이 악물고 지금 우리나라를 없애버리겠다. 제가 어제 열심히 먹어둔 거다 빼앗아서 오늘 또 힘들게 만들겠다. 의지가 느껴지는 공격.
여기는 이제 30명 남을 때까지 기다렸고요. 한600 정도, 650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줄었습니다. 빨리 먹죠. 좋아요. After me. 그림자를 없애서 그런가? 엄청 화나죠? 그림자 진작 없앨 걸 그랬네. 죽겠다. 병질이 너무 세. 상대 병질이 저희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선 기사도 많고요. 대부분이 이제 석궁병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겼죠? 혼내줘! 야, 좋은. 아니, 아니, 안 죽는 거 아니었어? 아니, 노즈는 왜안 죽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 첫 전투인데. 와, 이게 뭔 일이야. 죽음. 포도가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내가 죽인 거네? 바르체그에 잘 살고 있던 포도를 내가 죽인 거잖아. 아니, 노즈리는 왜안 죽는 거죠, 그러면? 초창기부터 계속 싸웠는데, 같이. 넌왜 이렇게, 넌 불사신이니? 아, 동료도 채워야 되고, 가족까지 죽어버렸네, 이거. 이제, 여동생 남았잖아. 이 애기 때부터 키운 앤데. 너무하네. 이제 부대. 여기 동료가 둘 있는데, 사실 둘다 별로입니다. 얘는 이제 궁술이고, 얘는 그냥 전사인데. 그래도 이제 하나 데려가야겠죠? 뭐 어차피 또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이름은 도바라고 하오. 오늘 두번 싸우지 않았나요? 근데 싸울 때마다 동료가 죽은 건가요? 난 가족의 빚을 갚으려고 군대 입대했어. 근데 네 부하가 되고 싶소. 알겠습니다. 300원. 좋아요. 방랑자는 이렇게, 아, 포도 죽은 게 너무 충격인데? 부대 죽겠습니다. 아, 여기 장비도 안 맞춰주고 그냥 죽겠습니다. 뭐 죽으면 자기 운명이죠, 뭐. 아, 저 지도력이 올랐네요. 125로. 아, 포도가 죽으니까 너무 의욕이 떨어지네요. 동생인데. 자, 민중의 지도자. 당신이 다스리는 도시 하나당 부대 한도가 5 증가합니다. 5! 용들이 공유 경험치를 생산합니다. 아래 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경험치 준다는 거겠죠? 제가 도시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부대 한도가 5 느는 거죠.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아래 거는 훌륭한 풍채. 도시에서 대기하는 동안 치안이 매일 5 증가하고요. 당신 세력이 포로들을 고용할 때는 사기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포로를 고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위에 거 하죠. 민중의 지도자. 이러면은 내 부대가 5가 느네. 아, 좋습니다. 뭐야? 아니, 쫓기고 있었어? 이거 지지 않나요? 아, 인겔투르는 또 누구죠? 왜 800명이나 데리고 있는 거죠? 군단 두 개나 깼는데? 아, 이거는 빼야겠다. 칼라도그 군대 창설. 이거 내줄까요? 아니, 대왕님 군대 만들고 계시는데 굳이 이 녀석을 위해 목숨 걸어야 되나? 아, 빠진다, 빠진다. 운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빠지는 거죠? 와, 너무 많다. 근데 우리도 뭔가 하고, 야야야야야, 자,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오오오오오오, 잠깐, 나야, 나야, 나야? 내 차례야? 내 턴이야? 난안 돼, 난안 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이거 잘 왔다, 야. 뭐지? 맛있겠잖아. 그쵸, 맛있는 거죠, 이거. 800척 있죠? 이게 뭔 일이야. 공병만 잡아야겠다. 공병 다 잡았다. 야, 공병만 없으면은 뭐 압도적인 싸움이네요. 수도 비슷했고. 야야, 잠깐만, 그만 쏴.
밀어붙여! 여기는 궁수들을 말 때려줘야지. 어디까지 데려, 어디까지 가냐? 아, 처음에 교환비 좋았는데 엄청나게 내가 죽으니까도 안 되는구만. 어, 그래도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이거 아무도 안 죽는 걸 감사해야 된다니. 지금 굉장히 고민됩니다. 칼라 도구 120명 있네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고민되거든요. 일단은 대왕님이 여기 있네요. 데르토트가 먹을 수 있나?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미쳤다. 추가까지 온다. 어이구야, 큰일났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잘 붙었죠? 궁수들 지원 못하게 막았고. 이거는 껌이죠. 압도적인 물량으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좋습니다. 아, 그만 죽여. 아, 정찰 담당인데 언덕에 시카르트. 아, 아. 와, 풀었네 포위를. 이게 오고 있다는 걸 느낀 거죠. 네 명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왕님 좀 사려요. 대왕님은 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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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무 맛있겠고. 인킬 트루드. 와, 나도 깁니다. 아, 좀 지쳐서 그런데 자동 전투 한번 하겠습니다. 어휴, 어휴, 거의 비슷하게 당했는데 아무도 안 죽었네요. 아, 자동을 돌려야 되나? 동료가 하도 죽으니까. 자, 오, 베론성 뺏고 있습니다. 저도 합류합니다. 이거는 자동 돌리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래도 돌리죠. 50명밖에 없네요. 어디 보자. 어휴, 명성 조금. 혹시 또 누구 죽을지 모르니까. 동료 죽으면은 시간이 너무 끌려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떠나고요. 아휴, 이게 이제 복구가 됐네요. 뺏겼던 거 성들 복구됐고요. 샤노캥성을 이번 전쟁에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부코모성을 먹으러 간다고 하네요. 아부코모는 또 어디죠? 여기 여기 이거구나. 이거 이거 바로 앞에 있네. 이거 전쟁 우리가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어, 많이 빠졌네 병사. 야, 진짜 독했다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불란디아는. 많은 것도 많은 건데 그 워밴드에 있던 로독 저격수 같은 저격수랑 석궁병들, 거기다가 이제 스와디안 기사 같은 기사들. 너무 끔찍했습니다. 진짜 세네요. 어? 싸우고 있네? 어, 이거 우리나라가 주도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제 불란디아는 병사가 이제 군단이 별로 없네요. 새로 생겨도 이제 징집병일 테고. 혼내줍니다. 아, 우리 기병들이 너무 방해돼. 아이고, 추가 병사잖아. 이건 못 참지. 독한 놈들 추가 병사에 석궁병 넣어놓는 클라스. 기병은 우리 팀이어도 거슬리고 적이어도 거슬리네. 적이면 죽일 텐데 우리 팀이라 죽일 수도 없고. 저거 됐네요. 아, 뭐야, 누구지 쟤는 또? 내부한가요? 나 기억이 안 나죠 이제. 노로꾸루. 저런 이름 있나? 아, 내 포로요.
무쇠는 노르그로. 아, 동료였네. 누구였을까요? 아, 워밴드에서는 동료 한명한명 이름을 기억하면서 장비 능력치 다 기억하면서 이제 돈독하게 약간 RPG 하듯이 했는데 이렇게 죽어나가니까 약간 좀 아쉽네요. 아, 오, 150만 더 올리면 된다. 아, 명성을. 부하 거의 안 죽었네? 엄청 운 좋게 싸웠나 보죠? 아, 이번엔 동료가 많네요. 9명 있는 거죠? 되게 많네. 그냥 아무나 데려오겠습니다. 아직 이제 부대는 다차 있으니까 나중에 전술 있는 동료를 모아도 되고 치료사 같은 치료사 빼고 서리 수염은 궁술이었나요? 서리 수염 둘 궁술이 좀잘 죽더라고요. 양손검 있고 기공자 데려오죠. 기공자 둘 기공자 라켐 우리 파티에 들어오세요. 이제 제가 동료들 이름을 못 외울 것 같네요. 사 사이디흐. 아, 너무 죽어나가니까 이거 들어오시고요. 일단은 잘 몰라서 기공자로 둘 데려왔습니다. 능력치 볼까요? 아, 간계가 있고요. 한손무기 쓰네요. 한손무기 쓰. 비슷한. 아, 기공자지 둘 다. 한손무기 특화네요. 어디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나 볼까? 200명이네.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기, 뭐또 만들었죠? 트레뷰셋. 와, 트레뷰셋 저게 세다. 이게 세네요? 이거 쓸수 있는 건가, 전투에서? 아, 일단 돕겠습니다. 어디 트레뷰셋이 얻는 거지? 이건가 보다. 이거. 와, 크다! 와, 나저 보러 가야겠다. 여기 있다, 여기, 보이죠? 나도 쏴볼래. 너가 먼저 쏘는 거 보여주면서 쏴야겠다. 아닌가? 아! 오! 몇 명이서 쏜, 두 명이서 돌리고, 한 명이 쏘는 건가 보다. 오! 하나 죽은 거야? 뭐야? 오! 잠깐만, 나 여기 없을래. 싸우고 싶은데. 얘네 둘이 쏘는 건가 보다, 그쵸? 이거 거의 풀피네. 내가 쏘면 안 될까? 비켜줄래? 자, 어디 보자. 이거 어디, 저거 좀 맞춰줄래? 저기 어떻게 쏘는 거죠, 이거? 쏴주세요. 왜난못 쏘지? 버그인가? 너희가 쏴? 난 모르겠다. 이제 안, 제가 안 써집니다. 여러 개 눌러봤는데 뭐 아직 얼리 액세스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거 맞으면 나도 한 방에 죽겠지? 자, 문 깼습니다. 빨리 오세요. 됐다. 아이고, 빨리빨리 올라가서 그거 깨겠습니다. 투석기. 너 언제 올라갔니? 여기구나. 자, 아유, 이 더러운 투석인들. 이제 안 와? 어디서. 아까 엄청나게 병사 죽였거든요, 제 병사들. 얘는 한 번에 막 7명씩 죽더라고요. 두 개로 이 투석기 투까투까해서. 의림 없죠? 다 잡았나 보다. 저는 이제 위에 있는 병사랑 싸우는. 뭐야, 언제 가가지고 또 공성. 투석기 언제 또 가가지고 당기고 있어. 야, 독하다. 와, 언제 올라왔어? 방금 잡았는데, 저? 아니, 여기서 젠데나요, 혹시? 이긴 거 같죠, 그래도? 언제 끝나요? 됐다. 아, 아무도 안 죽었다. 뭐야, 칼라도그 왜 멈춰있어? 이거 끼면 이기지 않을까요, 그래도? 칼라도그 대왕님.
아, 이거 제가 구해드리는 겁니다. 와, 얘네는 정면에서도 안 막네. 상남자들이다. 그냥 휘두르는데 저 방어를 전혀 안 하네? 어쨌건 압승한 것 같죠? 어, 뭐야! 127 데미지! 와, 대박. 제대로 고쳤나 보다. 와, 역시 나 없으니까 교환비가 좀 구리구리하네요. 마무리가 안 되네. 됐다. 안 죽었죠? 지금 제 부하들. 다행이네. 이름 앞에 뭐가 안 붙었으니까. 오, 사르고를 포위하러 간다고? 도시 먹는다. 나도 껴줘요. 와, 우생성이랑 사르고 동시에 치는 클라스. 우리나라 이렇게 세졌습니다. 차이 좀 볼까요? 2000 가까이 차이 나네요? 아, 좋죠. 그 블란디아를 이렇게 찍어 누르다니. 야, 일단은 공성탑이랑 공성추는 하나씩 짓고, 그 다음에 쏘는 거를 짓네요. 들어간다. 좋아요. 이거 만들자마자 들어가네. 오나거. 오나거도 보죠. 오나거. 여기 있다. 오나거. 오. 그 전에 본거 아닌가요? 갑시다. 못 때리겠다. 와, 이렇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안 맞나? 안 맞는다. 오,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데, 갑자기. 깜짝이야. 나한테 관심 없네? 저러고 쏜 건가 보다. 저걸 나한테 써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단 말이야? 아, 거의 부서졌으면 제가 부쉈어요. 빨리 공성차 안 가져와요. 아, 내가 다 부수네, 이거. 그렇지. 들어와라, 얘들아. 됐다, 들어간다. 헤이, 투석기인데 어떻게 올라가? 왜 얘네 허수아비다. 나 죽으면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투석기 포기할까요? 아, 이거 투석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비기. 투석기. 더러운 활쟁이 녀석. 다 잡았네요. 아, 우리 공격부대 거의 안 죽었습니다. 사르고 제가 100 쓰면은 먹을 수 있나요? 100 써도 못 먹네. 와, 대박. 다른 녀석 주죠. 어차피 제가 땅이랑 멀어서. 예, 네, 주겠습니다. 우생성까지? 와우, 우생성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 자동. 두두두두두. 이번에 샤라 도시를 먹으러 왔습니다. 샤라 도시는 이제 이쪽 끝에 있는 도시입니다. 와, 이제 뭐, 블란디아도 끝장난 것 같죠? 계속 절 괴롭혔는데. 오! 싸우네? 와, 샤라 도시가 사다리 놓을 데가 있네? 저쪽에 있네요? 이거는 성물을 못 때리겠습니다. 저기 공병이 너무 많아서. 사다리 한번 올려보죠. 사다리 있는 쪽은 또 병사가 없어요. 이건 못 참죠?
입성합니다. 아이고, 이거 안 통하지? 바리스타를 혼내줘야겠구만. 어이, 몇 명이나 있는 거야, 이게. 어디서?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 부하들을 패고 있었구만요. 바리스타 두개 장악. 내 병사 쏘지 마. 뭐야? 나무통 뭐야? 쏘지 마.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 지금 비켜봐요. 내려갈 수가 없는데? 내려가면 내려갈 수가 없는데? 이거 뭐죠? 왔다. 다 잡았나요? 와, 너희 글로 도망치면 받아주니 영주가? 안 열어줄 것 같은데 문. 어쨌든 깔끔하게. 40명성. 클랜업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이번엔 안될것 같은데 다음 전투쯤에 되지 않을까 싶네요. 132, 119, 84. 나 이거 갖고 싶다. 다마스킨 강철 양손검. 데미지 132에 길이 119에요. 이거랑 거의 차이 안 나죠. 근데 제어가 훨씬 높아요. 14가 더 높아요. 너무 좋다, 이거. 내 거에. 저 진짜 비싼 도끼인데 누구 쓰실 분 없나요?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이 양손검 엄청 비싼 거. 28만원짜리. 구매해 줍니다. 샤라는 제가 영웅력을 쓰면은 가질 수가 있네요. 근데 뭐, 갖지 않겠습니다. 귀찮네요. 와, 그걸 온다고? 이거 참, 용맹하구만. 자동할까요? 되게 지치네요. 오늘 되게 많이 했는데, 불란티아랑만 하고 있어요. 우리 손해가 거의 없다. 맞다! 클랜 레벨이 올랐구나. 왜 이렇게 병사를 많이 모으나 했더니, 가문티에 올랐습니다. 딱 15로 넘기고 올렸네요. 2350까지였죠.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대 혹시 늘릴 수 있나요? 부대는 추가는 안 되네요. 근데 저는 200까지, 우리 동료들은 100명까지 되네요. 많이 되죠? 한 부대만 더 되면 확늘 텐데. 그리고 뭐 동료도 하나 더. 동료 하나 더 괜찮죠?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병사를 이끄는 동료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뭐야? 뭐야? 임무가 왜 하락돼? 뭐야?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을 줘. 잠깐만요. 대참사 뭔데? 일단 이거부터. 선전포고. 제국 3개가 선전포고 했어요. 잠시만요. 제국을 약화시키기가 지금 끝난 거죠. 습격자 못 지르기. 이거는 음모인가 보다. 음모가 2000이 찼나 보네. 음모를 안 막아줘서 그런가 보네. 근데 그거 음모 올라가는 건 막는 법이 없대요. 지금 버전에서는. 찾아보니까 구글링을 하니까. 어디 보자. 북부제국 제거하기. 북부제국의 지배자가 당신에게 대적하는 연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를 쳐부수거나 그들 영주를 점령하고 해산시켜서 뭐 승리를 받아내세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기면 되는 거,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겠죠 뭐. 이렇게 전쟁을 그래도 한꺼번에 건다고? 제국 3개가? 잠깐만요. 그러면 좀 왕국을 좀 봐야겠죠. 외교를 봐야겠죠? 아니, 오티어 찍자마자 이게 뭔 일이야. 오티어 찍어서 된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와. 100%로, 이건 해야겠네요. 좀더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 좀 아쉽네요. 과외할 시간이다. 북부제국이랑은 또 화해가 되네. 북부제국은 또 세네요? 그럼 화해하죠.
해도 상관없겠죠? 메인 퀘스트인데, 뭐 이거. 메인 퀘스트 갱신되면서 한꺼번에 적대된 것 같긴 한데. 왜 졌고요? 사실, 어? 남부도 해버려? 남부도 해버려? 영역 많습니다. 남부도 해버립니다. 아,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서부 누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1대1은 안 지죠. 네모스가 지배하던 나라네요? 아이, 뭔 일이야. 아, 이러면 오히려 이득 아닌가? 사실 좀 불안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불란디아랑 전쟁했는데, 다른 나라가 전쟁을 안 걸어서. 메인 퀘스트가 갱신이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 우선 불란디아랑 전쟁이 끝났으니까, 한번 점검을 하죠. 아유,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 향신료상에. 계속 이러고 있었나, 여기서? 아, 이거 화평 안 했으면 잡혔겠다. 일단은, 세세하게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군단에게 당했었지만, 샤노켄성, 베론성, 아, 샤노켄성을 빼앗았고요. 베론성과 트락토라인은 빼앗겼었는데 다시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은, 펜드레이크성 먹었고요. 그리고 또 먹은 게 있나, 여기? 여긴 없는 것 같죠. 펜드레이크성 먹었고, 여기서, 아브코브성 먹었고요. 아브코머성 먹었고요. 사르고 먹었고요. 우생성 먹었고요. 샤라 먹었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네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지, 배로성 있던 거지. 다섯, 여섯, 여섯 개네. 와. 불란디아.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나중에 덤벼도 그렇게 세진 않겠죠? 뭐 지금도 땅이 굉장히 많긴 한데. 우리가 훨씬 많으니까. 맘 놓고 이제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 서부 제국. 이 영역을 행사를 해서 전쟁도 제가 조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화평을 맺을 수가 있으니까. 솔직히 쉬울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금방 밀어낼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언제 그럴까 좀 고민했는데 티어 찍고 아 여기까지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깔끔하게 메인 퀘스트 갱신되면서 마무리가 돼주네요. 다음 티어는 여태까지 먹은 명성에 여태까지 먹은 명성보다 더 많이 먹어야지 부대 규모가 증가하고요. 이거는 못 주나 보죠. 부대 늘리는 건안 되나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모이면 얼마입니까? 300에 500이네? 이야, 많아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